반갑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오늘은 학부모님하고 문자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싹 오면서 나도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나 같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이잖아. 다양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 근데 학생들은 익숙해. 선생이니까는 뭐 학생 2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꿨어. 그런데 또 10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때 나는 어땠는지와 이 공감도 많이 하고 하는 거서 거기서의 어떤 이런 감동이라든지 새삼스럽게 뭔가 느끼는 느낌적인 뭐는 덜한 것 같은데, 나도 꼬맹이 자녀, 남자애기 하나, 여자애기 하나가 있거든. 얼마 전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될 때, 내가 과연 지금 모시고 있는, 또 작년에 모셔, 예전에 모셨던 부모님들 중에, 내가 참 존경하고, 난참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부럽다고 마음이 느꼈던 분들처럼 내가 내공과 인상과 인간이 될수 있을까가 잊을만하면 한 분씩 이렇게 잊을만하면 또 저쪽에서 또 어떤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내가 커서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 나의 와이프는 또 이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참 닮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느끼는 바가 많어. 한달 전에 UC 버클리가 올해에 학생 수를 한뭐 5천 명인가를 줄여서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그 주변 캠퍼스에 노숙자가 너무 많아지고 주변에 도시가 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 학생 그만 받아. 학생을 더 받을 거면 집을, 하우징을, 기숙사를 더 제공을 하면서 더 받든지, 안 돼, 이제는 stop it. 학생 그만 받아. 하고서 몇 명까지 캡을 딱 정해주니까는 버클리가 방법이 없잖아.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 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비디오 링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입생을 줄여야 한다. 내가 많은 수를 줄여야 된다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government가 뒤집어버렸어. 야, 그딴 거 됐고, 판사 됐고, 이씨, 죽어. 그냥 받아. 사인, 서명, 끝. 판결 됐고, 그냥 서명.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 도대체 누가 랭킹이 누구 위에 누가 뭐시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나라야 미국은. 어쨌든 글씨 보면은 버클리 뉴스에서도 나왔고, 여기 컴퓨터에도 여기도 있지만, 여기 앞에 컴퓨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도 똑같은 뉴스 때려놓은 거야. 양쪽에다 다 해놓고서 무슨 글인가 비교하면서 두개 읽고 있었다. 야, 이거 보니까는 Government Newsom signs law that undoes UC Berkeley enrollment freeze. 그러니까는 그 학생 덜 받는 거 때려쳐. 하지만 그냥 원래대로 해. California to admit 19,500명 incoming days. 올해 신입생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작년과 비슷하게 그 숫자 그대로 받는다가 된 거야. 내용을 좀 읽어보자. Lawmakers approved. 그렇지. Law를 making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 그러니까는 판사보다 위라고 봐야 돼. Governor signed legislation to allow UC Berkeley to admit all the new students it planned to this fall. 올해에 오는 신입생 그대로 받으라는 거야. 그 저지가 했던 enrollment cap, 그 학생 수 capacity를 두는 거를 파괴시켜버려.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봐봐라. California immediately announced the statement that the university will return to its original admission enrollment target이야. 그 원래 받으려는 타겟 그대로 그냥 받을 거야. 버클린데 난리는 열려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노숙자의 수가 많고 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맞다면, 사실이라면, 학생들 중에도 집이 차에서 살면서 뭐 학교 다니고 심지어는 굶는 학생도 뭐밥 먹고 사는 것도 문제라고 했어, 학생들 중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니? 그거는 안 적혀 있고, 어쨌든 때려치고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전에 상담을 하다가 느낀 건데, 아빠는 여기 한국에서 로그인을 하셨고, 아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로그인했고, 나는 이제 상담 들어가서 우리 칼리지 상담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느낌상 그 당시에 내가 볼때 아빠하고 아드님하고 본 지가 수개월이 된것 같아. 거의 1년 가까이 된것 같아. 자주 안 만나서 서먹서먹할 것 같은데, 근데 아빠가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스트레스를 받고 대학교 입시 시즌이 왔으니까, 그때 그 당시엔 11학년이니까 막 이렇게 궁금한 것들 얘기를 하고 하면서, 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팩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주지만, 아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겸손하시고, 끝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나면서 두 분은 아빠와 아들도 오랜만에 만난 거야, 화상전화. 그래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하시는데,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뭐 학교 잘 지내고 또 연락하자, 사랑한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소름 돋는 듯한 일 하면서 참 보기 좋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주로 좀 무뚝뚝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나, 남자는. 근데 참 사랑한다라는 말을 10대 대학교 다간 남자 학생한테 하는 거를 들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멋있어. 너무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보고 배워서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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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이제 습관적으로 귀에다가 박아 놓으려고 그때부터 내가 시작한 경우도 있다.
다른 뉴스 한번 기사 볼까? 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거를 봐도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어. UC 버클리 이제 관계자가 한 말이야. At Berkeley, we are and will remain committed to continue our effort to address the students' housing crisis through new constructions of below market housing. 뭐를 이제 개선을 하겠다. 노력을 앞으로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네. 그 다음에 이걸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봐봐. The only way that California can continue to grow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 and continue to grow our fif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이야. 세계에서 뭐야? 다섯 번째로 파워풀한 이카나미야 여기가? Is if we continue to allow people access our wonderful higher education system. 좋은 대학이 캘리포니아 이제 많이 생겼다. 사실 내가 대학을 가는 20년, 25년 전보다 이 실리콘밸리가 빡 살면서 이 대학교들이 팍 올라와서 완전히 그냥 another level이 돼버렸잖아. 지금은 스탠퍼드도 그렇고 버클리, LA 다 그렇고 USC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커졌잖아. 그래서 그걸 continue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경제적인 효과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을 그대로 더 받아라. 당장 올해는 길거리에 살든지 차에서 숙박을 하시든지는 일단 하면서 해결하자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 끝나버렸다 이거 이 시츄에이션은. 부모님들 말씀이 나왔었는데 참 정말로 담고 싶은 분들 되게 많아. 가다가는 저 성품을 이렇게 뺏어오고 싶다. 저 학생은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저렇게 대단한 아이가 됐을까? 내 딸이 커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커서 쟤의 반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매년 있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짜로 그 노하우를 22년을 고객을 모시고 학부모님들 모시고 우리 학생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대입을 하고 뭐 성공을 하지만 자주 나오는 현상이야. 입장에서는 부럽고 학생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은 존경스럽고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오늘도 우리 학부모님과 문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새삼스레 그래 느끼는 부분이 있네. 어쨌든 우리 고객분들 나도 또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께 안부 문자 안부 인사 한 번씩 하자.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비디오 접게. 바이바이.